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장 끝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155.49 사고를 가리키고 0.71% 빠졌네요. 개인들이 2811억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했습니다. 개미들은 팔았어요.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려 500원이나 올랐어요. 무려 500원이나 올렸고, 하이닉스 2.85, 거의 하이닉스 급등했네요. 나머지는 거의 빠진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오늘 2.6% 올랐고, 셀트리온 2.6% 올랐습니다. 떨어진 종목들, LG엔솔이 3%, 삼바가 0.7, 우선주 1.0, LG화학 2.0, 현대차 2.7, SDI 3.5, 네이버 1.5, 기아 3.4 이렇게 떨어졌네요. 보니까 현재 그렇고요. 코스닥은 672.65, 2.42% 정도, 2.42포인트 빠졌죠. 개인들이 658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955억 매수했고, 기관들이 324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코프로비엠이 한 2.9% 빠지고, LNF 2.79% 정도 빠졌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8%, HLB 2.5, 카카오게임즈 3.3, 프로비스 0.1, 에코프로 0.7, 셀트리온 장 1.2, JYP 1.2, 스튜디오 드래곤이 0.6% 올랐네요. 알테오젠이 7.8% 급락을 해가지고 쭉 밀렸습니다.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뭐 에코프로비엠, LNF 상당히 힘을 못 쓰네요. 지금 보니까 요즘 2차전지 섹터가 아주 골골거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어. 비리비리한 모습 보이니까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은 현재 상해 지수 0.56% 정도 빠졌어요. 0.56% 빠져가지고 별로 좋진 않고요. 지금 그래요. 지금 보니까 홍콩은 0.24% 올라서 17,207, 17,207을 가리키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1.83% 급락을 했죠. 25,937.21 가리켰네요. 대만은 그 0.81% 빠졌네요. 0.81% 빠졌고, 하여튼 뭐 아시아권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좀 오를 듯 했는데 결국은 아유 영 힘이 없네. 근데 개미들만 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쉽기는 해요. 개미들 신나게 파고 나가네. 환율은 1431원, 1431.00 보여줬습니다. 1431원 보여줬고, 현재 보니까 대통령도 걱정한다. 뭘 걱정하냐? 환율을 걱정한다. 그렇게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30원으로 내려앉았다 보니까 하여튼 내려앉으면 되돌림 장세를 보였어요. 중국 위안화 강세를 따라서 원화도 현재 상승세를 보였다. 뭐 그런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외환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다 보니까 달러 매수 쏠림 현상을 약간 우려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30일 서울 외국환 중개해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8.7원 정도 하락해서 1430.2원이고, 8원가량 떨어진 역외 환율을 반영해서 환율은 1430.5원에 개장을 해가지고 1430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해가지고 움직임을 좁혔다. 좁혔어요. 결국에는 약간 시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네요. 보니까 일단 위안화가 그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이제 환율 낙폭이 커진 거죠. 전반적으로 환율 상승을 되돌림하는 장이었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30일 새벽 2시 40분에 112.14 거래돼가지고 최근에 뉴욕 증시 마감 당시보다 한 11포인트 가량 하락 거래되었죠. 하여튼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다. 환율 때문에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이날 주요 대기업 재무 담당 경영진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거시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요. 유례 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서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뒀고, 시장 안정 조치를 일부 취했지만은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다. 뭐 그렇게 밝힌 것 같아요. 하여튼 국내 기업들의 수급 쏠림 해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하여튼 우리의 삼성전자는 53,100원, 51,800원까지 왔었어. 아침에 쭉 빠지길래, 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다시 또쭉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뭐 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122만 주. 야, 오랜만에 샀네요, 외국인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122만 주. 기관들 63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이때다 싶어서 우리 개미들은 184만 주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팔아야 한다 해가지고 신나게 팔았다. 184만 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건 애들이 지금 171만 주 정도 샀어요. 모건 스탠리. 그렇게 팔더니 오늘은 좀 샀습니다. 메릴린치 111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CS 100만 주, 그리고 CL이 44만 주 정도 현재 이제 매수를 했죠. 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팔았어요. 팔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45만 주, 45만 주 나왔어요. 공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올 듯 했는데 생각 이외로 공매도가 많이 나오더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어떠냐? 오늘 우선주가 참 비리비리하네. 오늘 보니까 46,300원까지 갔었어요. 또 463.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결국 46,900원. 어제에 비해서 500원이나 빠졌어. 와, 우선주 너무 힘이 없다. 큰일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막 돌아 미치겠어요. 어떤 때는 막 500원이나 빠졌어. 본주는 올라가는데 왜 우선주는 빠지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외인들이 계속 파는 거야. 외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덜 팔았는데 오늘은 또 외인들이 21만 8천 주나 또 냅다 질렀어요. 그리고 개미들이 한 16만 4천 주 정도 샀고, 그리고 기관들이 4만 9천 주 정도를 주워 담았습니다. 외인들이 파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특히 메릴린치들이 조금 샀긴 샀는데 한 13만 9천 주 정도 샀는데 결국은 이놈들이 또 팔게 됐다는 거지. 25만 7천 주를 또 팔았어요. 사고 팔고 CS 23만 6천 주 매도하고 JP 모건 12만 9천, CL이 12만 주 정도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다.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은 끝났습니다. 불금인데 본주는 참 괜찮은데 그나마 우선주 때문에 막 짜증이 그냥 막 넘쳐 흐르죠. 대부분 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럴 겁니다. 좀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본주도 모으고 우선주도 모으고 투트랙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응? 고생했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또 금요일대로 불금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